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윤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되는 1시간 동안은 종목 상담, 특징주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공략주까지 준비했는데요.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또 시장 상황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줄 전문가님 저희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장 분위기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힘이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이 시각 250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1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기관들이 모두 팔아내고 있고 다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후 시간 되면서 사자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FOMC에서 우리가 원하던 답변이 좀 돌아오고 오지 않자 시장에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도 일부 업종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로봇주에서도 강한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서면서 다른 종목들도 일부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9% 오름세 보이면서 65,5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SBB테크는 3%, 뉴로메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실지도 궁금한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눈치 보기 시장 상황 속에서 적은 거래 대금만으로도 주가를 급등락시킬 수 있는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우리 급등락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마주 위주의 좀 급등, 급락에 대한 롤러코스터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 보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주요 변곡 가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 시간 우리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59%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14,000포인트를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 금지를 명령하면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연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뭔가 반도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나감에 따라서 엔비디아 쪽 매출액이 성장은 성장이지만은 이 3분기 이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적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으나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달 그리고 7월달 고점 가격인 14,400포인트의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기록할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추가 상승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새벽 시간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을 얼마 잡고 14,000포인트를 기준 잡고 시청자분들이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는 14,000포인트를 지켜주다가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또다시 14,0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이 14,000포인트를 저항받고 또다시 10월 말까지
12,5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 대를 돌파하고 아직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스닥 기술주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강하게 이제 추세 상당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14,000원을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부 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시간 실시간으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00억 정도 순매수 전환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800억 정도 외인들이 이제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수급적으로 확인이 되고, 자, 선물 시장에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나스닥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상방의 외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의 네, 변곡 구간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우리 목표 가격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드릴 건데, 자, 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오늘 잘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00포인트 과거의 지지선 그리고 과거에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은 반등 나왔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다시 돌파한다면 저는 우리 연말 연초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원하는 코스피 지수의 2600, 2650포인트 추세 상단 구간까지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25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빠르면 내년 3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코스피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2600, 2650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야 되죠? 우리 네, 코스닥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가야 우리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슈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등 나왔던 캔들 840에서 850포인트 구간이 과거에는 자, 그 가격을 돌파하고 그 가격을 지켜줬었던 지지 변곡점이었으나 그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이제 나스닥 지수는 이 고점을 뚫어내냐 안 뚫어내냐에 대한 상단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자, 코스닥 지수는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직전의 고점 가격대 400 정정하겠습니다. 840에서 850포인트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의 우리 코스닥 지수의 순매수 전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결지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거에는 제가 우리 코스닥 지수의 이제 805포인트와 890포인트 구간의 돌파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대를 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790에서 8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시간을 두시고 840, 850포인트 돌파를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을 만들어질 때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번에 굉장히 이제 수급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 종목하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뜨겁게 올라갔었던 에코프로 머티 종목의 두 개의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조금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직후에 67,000원까지의 상승이 나오다가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구간대까지의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상승 반전을 만들고 나서부터 다시 폭락한 바닥에서 다시 공모 직후에 이제 만들었었던 고점 가격대까지 우상향 추세가 보름 넘게 이제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장 직후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받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에코프로 머티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 네, 그 급락한 저점 구간 우리 두산 로보틱스 종목의 사례를 보면은 자, 폭락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우리 타점을 다시 잡으신다면은 우리 에코프로 머티 종목 우리 상장 직후에 폭등 나왔고요. 고점에서 이제 한계를 보이고 음봉이 전환되면은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 IPO의 개념은
초기 투자자들이 그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즉 수익 실현을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공모가 대비 몇백 퍼센트 수익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수단에서의 움직임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다크호스 공략주 리뷰 시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준비됐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주은행입니다. 고점 기준으로의 수익률은 현재 50%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더 네이처홀딩스입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1%대 수익률인데, 이 해당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고점 기준으로 50%입니다. 현재 구간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50%의 상승을 이틀 만에 노려보면서 정말 대시세 초입에 공략했었던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체감했었던 종목이 제주은행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50%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리셋됐습니다. 자, 금리 인상,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 대출 이자 금리에 대한 수익이 증가된다는 모멘텀 때문에 한 번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 재공략 관점으로 다시 관심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면서 우리 과거에 어떻게 상승을 노려봤고 지금은 왜 관심 있게 또 다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우리 제주은행의 차트를 보면은 자, 27,000원까지 수백 퍼센트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금리 인상 테마주 형태로 올랐고요. 27,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마이너스 70%가 폭락하고,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자, 이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크호스 공략주로 8,100원 구간 종가로 여러분들께 물량 확보를 권고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다음날 플러스 16%가 폭등하면서 이틀 만에 50%의 폭등이 나왔는데, 자, 마이너스 70%가 선제적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저점에서 과대낙폭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크호스 공략주로 선별을 해드렸고, 이틀 동안 50% 넘는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의 차트를 보면요. 자, 과거의 저점을 다지고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종가 가격이 8,100원인데, 자, 최근 눌림목 구간에서 자, 8,100원, 그리고 무려 8,300원까지 다시 한번 50%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특정 큰 손들이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시작점까지 다시 빠졌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우리 상승이 빠진 종목도, 시세가 빠진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도 우리 제주은행 8,100원 과거 매수가 대비해서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8,300원 정도, 현재가 8,400원 정도까지 조정받은 상태에서는 자, 조정 시 8,100원 부근과 밑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매수세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장 빠질 때 그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시세가 나온다면은 자,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8,1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AS도 도와드릴 텐데요. 더 네이처홀딩스. 네, 저희가 들어왔던 가격 대비해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추가적인 전략이 더 있을까요? 네, 일단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1% 정도의 상승이 어제 뭐 살짝 나왔지만은 더 길게 더 높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요. 자, 실적이 견고한 네, 저평가 저점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 바닥권에서 제가 과대낙폭자리 이제 상승 반전이 만들어지는 저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월요일에 저점에서 우리 18,500원 밑으로 물량을 확보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자, 어제 18,700원, 오늘 장중 18,700원까지 겨우 1%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즉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점에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AS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물량을
들고 가야 되는, 길게 바라봐야 되는 근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상장 이후의 최저가 가격이 대략 17,000원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000원 가격 그리고 18,500원 밑으로 상장 이후의 최저가까지 조정받은 이 추세하단의 저점 가격대에서는 회사가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고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과대너프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 저점에서 상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흔들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테마주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기준을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 투자 수익, 단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바닥권에서 우리가 좀 물량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더 네이처 홀딩스 월요일 공략한 이후에 현재가 매수가 영역을 지나고 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 목표가 2만 2천 원 구간에서 우리 2만 원 중반 가격대까지 즉 과거의 주요한 지지 가격 변곡점 가격대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을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17,000원 정도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월요일 이제 공략했던 가격 대비 1% 상승하고 현재 매수가 부근인데요. 지금도 물량을 확보해도 좋고 빠지면 물량을 더 사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보유자 분들도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좋은 구간이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17,000원 선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 모두 AS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과거에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이력이 있는 덕성 종목 이제 상한가 특징주로 좀 준비를 봤습니다. 자, 우리 덕성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이제 과거력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우리 7월달, 8월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락할 때 반대편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폭등을 이뤘습니다. 그때 이제 14,8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우리 덕성 종목이 최근 저점 5,000원까지 마이너스 6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한번 들어오더니 오늘 직전에 저항 가격대 장기 이평 라인 때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이제 만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총선을 앞두고 무언가의 강한 인위적인 대량의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시세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6,300원 가격 그리고 6,100원 가격대의 과거에 지지 변곡점이었던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 가격대를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6,100원에서 6,300원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혹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 5,150원 부근, 5,1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상한가 혹은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종목으로 우리 덕성 종목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폭등한 고점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면은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과거에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첫 번째 우리 거래 대금이 터진 장대양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눌림목 구간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15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방역 관련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채시스 종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우리가 채시스 종목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매수타점을 잡아본다면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폭등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현재 자리에서는 밑으로 2,900원 캔들과 그리고 2,900원 그리고 이 윗꼬리 캔들 3,050원 구간을 지지선으로 잡고 11월 20일 월요일 고점을 찍었던 2,900원, 3,05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 보유자분들이 우리 익절선 대응을 하면서
신고가 영역 분할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차트를 보면은 채취수 종목이 폭락하고 바닥에서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요 캔들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기 평라인대를 뚫어낼 때, 그리고 그 캔들의 시가라인까지 눌림목을 주는 이런 구간들이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850원에서 1150원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3000원까지 약 200% 정도의 대폭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2900원, 3050원 가격 익절선 대응하시고, 그리고 현재 시점 채시스 종목처럼 바닥에서 이제 막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대시세 초입 위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네, 관심주, 공략주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제2의 채시스처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채시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2,900원에서 3,050원 사이 익절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우리 지난 과대낙폭 구간에서, 공포의 구간에서 남들이 공포스럽고 내 마음도 불안할 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제로 노랑톡에서도 전략을 세워드렸던 파도 종목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장중에 상승 VI가 걸리고 2만 2천원 그리고 2만 3천원 구간까지 이제 장중에 플러스 15%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자, 상장 직후에 3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네,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하한가 기록 이후에 마이너스 21%의 장대음봉을 기록하면서 과대낙폭, 신저가, 공모가를 깨고 저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11월 14일 화요일에 노랑톡에서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적은 반면에 우리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하락한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이 타이밍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기 좋은 네, 타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약 35%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좀 상승이 네,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하한가를 기록한 캔들, 이 2만 4천원 구간까지 이 하락갭을 메꾸는지, 그리고 2만 4천원을 돌파하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만 4천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자, 2만 16천, 그리고 이 캔들 저점 가격이 16,200원, 그리고 17,000원, 17,500원, 여기서 지금 저점 가격대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17,500원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이중바닥 구간을 네, 관심 있게 좀 노려보시고, 또 과대낙폭 구간에서 이중바닥의 매수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100만 불짜리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는 24,0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다시 17,000원 부근과 17,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저점 매수 기회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이중 바닥이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떤 선물인가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점에서 잘못 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이렇게 합쳐서 이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차트상 저점인 종목들, 고점인 종목들 계속해서 2,400개, 2,500개 종목들을 매일매일 돌려보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저점인지,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인지,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핵심 지지선을 얼마고 그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이 종목의 시세 추이를 어떻게 추적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같이 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잡아서 단기적으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뭐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우리가 가능하면 저점인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네, 공부해 가시고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 함께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늘 KNN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1,3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 간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방송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한 번 있을 때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월, 11월 들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주가 구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경남 지역 방송사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남 대구 지역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특정 주자들의 정치 테마주 형태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과거에 뭐 그런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좀 큰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역이 뭐 대구 경북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진 않지만은 우리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왜 긍정적인지에 대한 네,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크게 땡겨서 이제 화면 띄워놓고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대선 전에 우리 유동성이 공급되고 뭐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3,000원까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000원짜리 종목이 800원까지 몇십 퍼센트가 무너졌습니까? 자, 마이너스 65% 이상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바닥에서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캔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캔들입니다. 라고 제가 우리 10월 말 노랑톡에서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해드리고 그 캔들의 눌림목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직전의 고점 저항대를 이제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10월달, 11월달 고점 구간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다시 한번 오늘자 만들었습니다. 자,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방송을 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방송, 엔터테인먼트, 뭐 컨텐츠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 형태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자, 과거를 봤을 때 지난 대선 전에 고점을 찍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아마도 총선 전까지 무언가 이제 뭐 정치적인 일정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세 부양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의 저항 때 1,100원에서 1,15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1,100원 구간 그리고 1,150원 구간 과거의 저항대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것은 한계를 뚫어냈다. 인간의 한계는 없다고 뭐 이야기하고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뭐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1,100원과 1,150원을 기준 잡고요. 이 자리를 안 깨면 우리 내년 총선이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6개월 정도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과거에 매물 때 자 4,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1,400원 가격대, 이 1,400원을 깨면서 저항받았던 캔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자, 1,600원 구간까지의 2차 상승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네,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분출이 나올 때 우리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시청자님 평단, 그리고 1,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00원까지 뭐 특정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뭐 특정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온다면 평당가 위로 1,400원까지 반 이상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1,600원 매물 때까지 이제 추가 상승 혹은 그 위로 돌파한다면 네, 추가 상승도 네, 분할로 좀 챙겨 나가는 전략을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금 테마주 성향을 띠면서 오늘도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벤트가 자료가 소멸되길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400원이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로는 1,600원까지도 기다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꿈비,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최고의 청약 이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큰 관심을 받았었죠. 그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저출생과 관련된 테마주로도 잘 묶이면서 가격 시세가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는 관점이 유효할까요? 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이 1년에 60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600조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요게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멘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꿈비 종목이 신규 상장 됐을 때 주가가 2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저출산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기대감이 좀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크게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자, 2023년도 올해 2월 달 신규 상장이 되고요. 고점 가격대 2만 7천 원까지 강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만 7천 원짜리가 최근에 7,7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인데 이제 정책주로 저출산 정책주로 부각이 되실 때는 2만 7천 원까지 폭등했던 종목이 자, 마이너스 65%의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세운 캔들의 저점 가격을 깨지 않고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점검을 해드리면은 자, 과거의 지지 라인대였던 자, 요 캔들이 대략적으로 12,200원 캔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12,200원만 찍으면 장대양봉 기록하고 플러스 29% 상한가 기록하고 또 12,000원 정도까지 낙폭 확대하면은 2만원까지 또 뭐 권리락 이슈 무상증자를 진행했었나요? 자, 무상증자를 진행했었네요. 그래서 권리락 이슈로 또다시 자, 12,000원에서 2만원까지 거의 8,000원 정도니까요. 60% 정도가 또 폭등하고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자리를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단기적으로는 자, 우리 시청자님이 11,000원에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 가격을 목표로 10% 정도 수익권 도달 시 이 12,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해서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 매수는 어디서? 자, 대량의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가 9,4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지지선은 1,3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이탈 시 비중 조절하셨다가 다시 얼마에서 9,400원까지 빠지면 대량 거래 터진 누군가가 이 종목을 끌어올립시다 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대양봉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특정 큰손들이, 특정 주체들이 우리 꿈비 종목에 9,400원 위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그들의 평단가가 9,400원 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눌림목 자리 9,400원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거기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지선 1,300원,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1,300원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얼마에서 9,000원 초반에서 재공략 기회, 추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9,4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 볼 기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근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4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방금 저희가 진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종목을 놓고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또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들도 받아갈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선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선물을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매일매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내일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알 수 없지만 2,400개,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주로 추가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다듬어서 제가 당일 종가 부근에 관심주 리스트를 정리해서 리스트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고점에 내가 사면 하락하더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 합쳐서 초저점 종목들 관심주 네, 우리
오늘 장 막판에 또 노랑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우리 전략들도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입 구간 혹은 저점을 진입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들어와 있고요. 4만 7천 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로봇 촉지법과 관련해서 이번 주 초부터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오늘 장중 다시 한번 신고점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매도 의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지금 수익도 어느 정도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권 도달했고요. 비중도 30%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 10%를 남기고 네, 일단은 60% 이상의 비중은 네, 지금 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고점 가격이 약 6만 6천 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지만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6만 6천 원 구간이 상장 이후에 최고가 구간인데 거기서 폭락이 나왔을 때 과거에 3만 2천 원까지 낙폭을 확대했었던 이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쌍고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쌍고점 구간에서 고점을 뚫어낸다면 위로 6만 6천 원, 6만 9천 원 돌파하고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까지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낙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 그리고 6만 6천 원, 6만 9천 원까지 추가 상승 시 저는 비중 10% 남기고 나머지 비중은 수익권 매도를 빠른 시일 내에 고점에서 분할 매도 접근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익절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평단가가 4만 7천 원,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잘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자 4만 7천 원짜리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1박 2일 동안의 저점 가격이 지금 5만 7천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확인해도 5만 7천 원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적 관점에서는 밑으로 5만 7천 원 가격을 깨도 익절선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5만 7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6만 6천, 6만 9천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네, 부분 수익 실현 이후에 나머지 비중은 5만 7천 원 이탈하면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오프닝 때도 우리 두산 로보틱스 종목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우리 급등락이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나오기 때문에 자 폭등할 때는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폭락했다가 뭐가 들어오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자리에서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바닥에서 이제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라인이 대략적으로 4만 원 캔들의 이제 종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뭐 당연히 우리 신나님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4만 원 가격 그리고 4만 7천 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그때 다시 물량을 조금 더 분할로 확보해 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잠시 쉬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매도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셀바스 헬스케어고요. 11,41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국내 1위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아나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소식 이후에도 오늘은 장중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명확한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일단은 시간을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13,000원 구간대까지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5,700원 구간에서 저점 다지고 대량 거래 발생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또 상승 나오고 또 5,700원 부근에서 다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또 시세가 11,000원 정도까지 이제 분출이 됐었던 종목이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다시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자 무너지면 5,700원 부근을 기준 잡고 저점에서는 보유 관점 혹은 저점 매수 관점 그리고 내가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내가 추세 상단에 물려 있기 때문에 평당가를 저점에 낮추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우리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900원 가격 네, 요 캔들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부분 매도 이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11,000원 구간 추세 상단까지의 추가 상승 나왔을 때 분할로 물량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몇 개월을 주기로 상승했다가 지금 차트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요. 자, 몇 개월을 주기로 상승했다가 무너졌다가 그리고 기간 조정 거쳤다가 상승했다가 조정 받고 또 기간 조정 거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자, 목표가는 8,900원 그리고 11,000원 가격이 도달했을 때 내가 물량을 줄이겠다. 근데 내가 11,000원이 왔을 때 수익권의 매도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5,700원 손절가 잡고 6,000원 초반 구간에서는 시청자님 평당가를 조금 낮춰보시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8,900원에서는 비중 덜어내고 다시 6,000원까지 빠지면은 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저점에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또 고점에 수익 실현 기회를 노려보는 이런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가 대응을 좀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8,900원 돌파 여부 먼저 확인하시고 돌파된다면 부분 매도의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라 M&D. 목표 매수가는 5,9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소보장주로도 꼽힐 수 있겠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조금 같이 가는 느낌이 강한 종목이죠. 하지만 시총이 또 워낙 작다 보니까 어떤 전략들을 또 세워드려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이 종목은 전략 없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략을 잘하셨고요. 수익 내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의 실적도 견고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기술적 구간도 저점입니다. 굳이 지금 급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상승을 노려보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르면은 우리 2차 전지 소형주들도 같이 따라가는 네, 그런 특성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연말 연초 다시 한번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든 5월 달에 정정하겠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든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든 어쨌든 내년 상반기 안에 금리가 첫 번째 인상이 거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들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나라 M&D의 차례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우리 나라 M&D 종목이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이 아닙니다. 자, 16,400원까지 현재가 대비 150% 이상 시세 분출 이력이 있고 실제로 그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테마가 형성됐었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했어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6,000원 구간, 5,900원 구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 가격을 다지면서 네, 우리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좀 약하게 소화해나가는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5,9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자 추세하단 구간에서 정말 잘 물량을 확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먼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저는 7,000원 초반, 7,000원에서 7,200원까지는 시간을 기다렸을 때 높은 확률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가로 일단은 1차 네,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7,200원 가격을 우리 전기차 테마주 특정 이슈와 모멘텀을 붙이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우리 나라 M&D 종목이 8,500원에서 9,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현재가 자 5,000원에서 6,000원 구간대에서는 물량을 보유한다. 그리고 빠지면 더 사도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7,000원 초반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500원에서 9,000원 구간 네, 바라보시면서 최소
10%에서 15% 이상의 상승을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긍정적인 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도 7,000원, 2차로 8,500원 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략주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종목명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테마가 돌고 도는 과정에서 미래 시점에 어느 순간에는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제 단기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 위치했다고 판단해서 오늘은 인공지능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스트 소프트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우리 매수 근거 그리고 매수 가능한 영역대 그리고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요 캔들. 자, 여기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 라인대를 돌파하고 고가 2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자리를 자, 방어해 주고 다시 2만 원까지 폭등. 또 그 자리를 방어해 주고 어제 기준으로 16,400원 정도까지 또 단기 시세를 일으켰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협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이스트 소프트 종목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신고가에 대한 수혜주 혹은 인공지능 테마주 형태로의 상승이 나왔으나 자 어제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3.5%의 추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왔으나 그 상승 갭을 전부 다 메꾼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 자리 요 장기 이평 라인 때까지 조정 시에는 최근의 저점 가격이 점점점 높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네, 추세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추세선이 점점점 높아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가 자, 14,300원 가격 그리고 13,300원 구간에서는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는데 다시 그 자리를 이탈하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과거의 지지 라인대였던 13,300원 가격대까지 조정 시 물량을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죠. 이제 손절가는 저는 이제 12,500원 캔들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 가격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16,500원까지 강한 시세가 이제 나왔던 이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12,500원에 이탈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이 거래량 터지기 이전의 저점 구간인 13,500, 14,300원 구간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0분 봉상 목표가를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면은 자 최근에 이제 저점 가격이 높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저항 가격대였던 자 15,100원 그리고 16,100원 자 요 캔들이 미래 시점 반등 구간에서의 저는 이제 매물대 저항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으나 오늘 이야기 드린 12,500원 캔들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분봉상 저점 가격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추세 하단에서 들어온다면 현재 분봉상 자 낙폭을 확대하고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에 대한 목표가는 1차 15,000원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15,100원, 16,100원을 대량 거래를 뚫어내면서 인공지능 테마주로 부각이 됐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자 19,000원에서 2만원까지도 좀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추세 상단 돌파하는 자리에서 부분 수익 실현 진행 이후에 나머지 비중은
이 일봉상 추세 상단 가격 19,000원에서 2만 원 가격을 좀 최종적인 이제 큰 그림에서의 목표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면서 오늘 네, 우리 이스트 소프트 종목에 대한 네, 관심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오늘의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보다 좋은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